근데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행에서 맞아. 오행도 잘 맞고 띠로도 잘 맞았었는데 첫째가 태어나고 바람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는요. 네. 원진관계. 오 마이 갓. 예. 우리가 흔히 사주를 보고 상담을 받을 때 보면, 야, 너희들은 원진이 들어있잖아, 원진이. 어? 이러는 원진살. 자, 원진살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을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진살은 왜 있어요? 띠별로 나눠져요. 띠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쥐띠는 양, 소띠는 말, 범띠는 닭, 토끼는 원숭이, 그다음에 용띠는 돼지. 자, 마지막으로 뱀띠는 개띠. 이렇게는 절대적인 원진이야.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어. 띠별로 운명을 따졌을 때, 원진이 들었을 때는 이유 없이 밑갈스럽고, 이유 없이 싫고, 믿고, 그건 맞아. 근데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행에서 맞아. 오행도 안 맞고, 띠도 안 맞기는 드물어요. 드물어.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고, 세 번째는 속궁합. 나도 쫑긋쫑긋. 속궁합은 우리가 겉으로 사주팔자 명리학과 띠별로 오행으로 따졌을 때 말고, 속설로 내려오고, 19금으로 전해져 오는 속궁합이 따로 있잖아. 이 속궁합이 맞으면 모든 오행과 띠의 운명을 극복한다. 맨날 남편이 술 먹으면 개피듯이 팬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쟤네는 왜안 헤어지고, 그 다음날 호호해, 뭐 약사다 줘, 백사다 줘, 뽀뽀해 대, 막 이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속궁합에 또 궁합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진살만 꼭 들었다고 해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야. 응? 그리고 여기에서 또네 번째. 그건 자식입니다. 왜 그거 있잖아. 우리가 오행도 잘 맞고 띠로도 잘 맞았었는데 첫째가 태어나고 바람나. 자식하고도 원진이 돌잖아. 우리가 부부만 가지고 원진을 얘기하면 안 돼. 친구 사이에서도 원진이 있고 연인에서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태어나고 나서 남편이 착실했는데 바람이 나. 근데 어쩌다가, 응? 한번 했어. 자, 둘째가 태어났어. 바람난 남편이 들어와. 그렇게 봤을 때이 원진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엄마랑 아빠랑 원진이 들어서 너무 안 맞고 정말 오행에서도 별로야. 안 맞아. 그런 경우에는 자식이 엄마 아빠의 원진살을 중화시키죠. 근데 엄마 아빠랑 원진이 없는데 자식한테 들어있으면 엄마 아버지로 찢어놔. 기어이 첫째 내고 바람나서 결국에는 이혼하고, 어? 아니면 둘째 나서 사단이 나고 이러죠.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는 이 부부의 인연과 자식에서의 살을 계산을 하면 되고, 오행을 또 따지면 되고, 친구 간에는 오행이 들어오는 거고, 연인 관계에서는 속궁합이 또 극복을 할수 있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또, 그 극복의 한계에 부딪혔다! 그랬을 때는 부적의 힘이나 어떠한 둘이 인연법, 우리 어차피 이 살, 원진살은 인연법과 연결이 있으니까, 인연법을 맺어주고, 찢어놓고, 융화시키고, 중화시키는 작업을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의논공론 하시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니까 너무 이 살에 대해서만 몰두를 해서
나에게 좋은 인연이나 나쁜 인연에 너무 목을 매지 않아도 될 듯 싶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원진살은 뭐든지 탑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되세요.